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핫 이슈 진단의 김종철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내용은요. 최근에 여러분들 뉴스를 계속해서 보시면 주식 투자 안 하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듣게 되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미국 증시가 계속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뉴스에서 들으실 겁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보통 물건을 살 때 해외 직구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이게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해외 직구 쪽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물건만 뭐 해외 직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소위 자산도 재테크도 해외 직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는 강남 부자들 노눈물이 다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물건도 해외 직구, 주식도 부동산도 해외 직구인가 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께 터치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지금 이쪽에 매매를 하고 계신 분이거나 아니면 이쪽에 매매를 안 하더라도 하는 방법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다가요. 어제 내용에 어떤 내용이 들어져 있냐면은 미국 주식은 신고가 행진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 주식은 디커플링해서 넣어놓은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시면요 그 내용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항상 팩트 체크가 중요하니까요 팩트 체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한번 보시죠. 자, 요 기사 한번 보시면요 바로 어제 기사네요. 강남 큰손들 한국 주식 패싱, 미국 주식 사고 금괴 산다라는 얘기가 나와져 있습니다. 자, 미국을 대표하는 주식 중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듣는 주식이 소위 팡이라는 주식군단들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주목군들이 애플이나 아마존, 아마 이런 거 뭐 들으셨을 겁니다. 특히 아마존 주식이 굉장히 강하게 주가가 상승을 줬는데요.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 1997년도에 아마존 1억을 투자했다면 지금 얼마나 됐을까? 굉장히 재밌는 통계치를 내놨는데요. 무려 1200원입니다. 1200억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1200배가 떴다는 얘기죠.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부 증권사에서 강남구 압구정에서 개최한 신상품 설명에 대한 기사가 나와져 있습니다. 요즘 강남에서는 우리 한국 주식이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여기 주식 투자를 해보라고 권하지만 별로 반응이 없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미국 주식 얘기라면요 모두가 관심이 산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런데 한때 우리가 비트코인이 굉장히 강했을 때 여기저기서 비트코인 얘기가 나왔듯이 역시 굉장히 강하게 핫하게 올라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은 비트코인이랑은 다르다는 거죠. 이 미국 주식은요 경기를 밑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유동성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올해 작아도 한 번 많게는 두 번 이상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없다니까 유동성까지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더군다나 미국은 아시다시피 기축통화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관심이 쌓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남 큰손들은 한국 주식은 패싱하고 미국 주식과 금괴를 산다. 근데 뭐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투자 안 하신 분들이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정말일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봐가면서 어떤 내용들이 들어왔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입니다. 이게 우리가 익숙한 다우지수인데요. 자, 여기에 기초 상식도 같이 한번 곁들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008년도에 리먼 사태가 터진 거 아시죠? 여기 보시면요, 2007년도 후반에 주가가 꼭지치고 밑으로 주가가 하락합니다. 2009년도에 주가가 바닥을 찍습니다. 2009년도 바로 3월달에 바닥을 찍고 경기는 3개월 후인 2009년도 6월달에 바닥을 찍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미국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불경기가 와도 자산이 밑으로 빠져내려가더라도요 보통 하락했을 때 13개월만 빠져나가면 그 다음에 들어주는 성질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경제 수축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 꼭 하나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상승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죠. 어마어마합니다.
보통 미국은 움직였을 때 상승 사이클이 66개월이 일반적인 사이클인데요. 미국은 각각 다 뭐가 있냐면요. 슈퍼 사이클이 있다를 말씀드렸어요. 이런 내용들은 어제 강의 내용에도 있으니까 연속해서 이렇게 한 번이기선 잘 못 알아듣거든요. 자, 슈퍼 사이클이 있습니다. 슈퍼 사이클은 10년 이상 가는 사이클이 바로 슈퍼 사이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매하다가 어딘가 걸려들었다고 칠게요. 어딘가 여기든 어디든 걸려들었다고 치시면요. 그로부터 조정받아야 13개월입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먼저 꿀팁 하나 집어넣을게요. 지금 미국에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미국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요. 어딘가 주가 올라갔다 두드려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두드려 맞을 때는요. 13개월 동안 적금 붓는다라는 마음을 갖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요. 현재 주가 패턴에서 한번 보시면요. 여기 주가가 여기 음봉을 딱 때리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음봉을 딱 때리면요. 월말마다 13개월 늦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저희가 또 이게 또 전문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런 메시지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하락이 아무리 길게 와도 기본적으로 13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상승을 줬을 때는 66개월이 기본이고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 슈퍼 사이클이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자, 그래서 꿀팁 하나 드릴게요. 여기서 아까 아마존 얘기했잖아요. 물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내가 좋아하는 주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아마존도 있고 여기 아시는 종목군 중에서 넷플릭스도 있고 애플도 있고 다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이게 애플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밑으로 갔다가 좀 올라와 있죠? 아직 고점 되면 약간 밑으로 내려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잘 알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몇몇 종목군들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파벳 아시죠? 구글 보시면요. 주가 위치 여기 와 있습니다. 뭐 길게 보면 뭐 어마어마하게 상승한 상태에서 잠깐 동안 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유명한 것들 몇 가지만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넷플릭스. 뭐 넷플릭스도 대단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아까 거론됐던 아마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뭐 멋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존. 이건 참고로 저희 수강생들은 다 알듯이 저희 딸이 투자할 때 이 아마존에다가 경제 투자를 자기가 갖고 있는 금액에 비해서는 투자를 꾸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아마존입니다. 자, 어쨌든 많이 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서 꿀팁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다 보면요. 어떤 주식은 올라가고 어떤 주식은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에 메리트가 있어서 투자한다 그럴 때 제가 만약에 정말 지금 강남에 가서 강남 부자들한테 강의한다면요. 저는 지금 미국 주식 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오, 소장님, 갑자기 미국 주식 좋다고 하셨는데 왜 갑자기 미국 주식 하지 말라고 합니까? 미국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 하지 말고 미국의 종합주까지 사라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땅덩어리를 사듯이 미국의 회사를 사듯이 뭘 사냐면 미국의 종합을 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면요. 아까 종목군도 보셨죠? 어떤 종목군들은 올라가고 어떤 종목은 내려가고 딴 종목군도 잠깐 볼까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요. 어떤 종목은 올라가고 어떤 종목은 내려가고 지금 주로 올라간 종목군들을 많이 말씀드려서 그렇죠? 내려간 종목군들도 꽤 있습니다. 만약에 보잉 같은 거 볼까요? 보잉. 뭐 물론 뭐 내려와봤자 많이 올라간 상태로 조정받으니까 뭐 그렇게 크게 내려가진 않지만 미국도 전체적으로 주식은 괜찮지만요. 올라가는 거 있고 내려가는 거 있고 이거 일일이 관심사거든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뭐냐. 바로 지수를 사라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다우를 사시고요. 나사 지수를 사시고요. 그 다음에 S&P 500을 사십시오. 화면 보시죠. 보세요. 다우 한번 볼까요? 다우 신고가죠? 나사 볼까요? 나사도 신고가입니다. 그 다음에 S&P 500 볼까요? S&P도 신고가입니다. 자, 항상 제가 이렇게 팩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재테크를 도와드린다는 말씀 드렸었죠. 자, 그럼 이번에 이 화면 하나 보십시오. 화면 보시죠. 이거요. 오늘 날짜가 7월 16일인데요. 올 아침까지 마감된 레코드입니다. 올 아침까지 마감된 레코드요. 여기 보시면요. 다우가 12%. 그 다음에 여기 나스닥 TQQ가 22%. S&P가 38% 나왔죠. 이거 팩트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매매한 이 레코드를 보이는 이 사람이 주식의 전문가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주식 투자하십시오. 미국에. 그 다음부터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근데 그냥 주식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좀 다르죠. 애플이나 뭐 아마존이나 뭐 넷플릭스나 아니면 잘 알고 있는 뭐 종목군단들 중에서도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많죠. 종목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다우지수만 해도 30개 종목, 나스닥에 10개 종목, S&P만 사더라도 500개 종목인데요. 그거 하지 말고 이쪽에다 매입하십시오. 왜냐면 이건 관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적금 붙듯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야 이거 뭐 강남 부자들이나 해외 주식 투자하지 이거 내가 되겠어?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이건요. 여러분이 강남 부자가 아니어도요. 여러분이 돈이 작아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ETF를 투자하시는 것이 정답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겠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야 주식 말고도 여기 또 보십시오. 주식 말고도요. 여기다 또 투자하고 있죠. 아, 달러에다 투자하면서 도쿄나 뉴욕이나 이런 데다가 집을 사고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식도 10%에서 30%.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국내 경제 불안 당연하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도 안 끝났는데 여기에 일본과도 또 맞짱을 뜨고 있으려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죠. 더군다나 여기 지금 보시면요. 우리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나온 상태에서 경기가 금세 회복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자들은 물건만 해외 직구하는 게 아니라 주식이나 부동산도 해외 직구식으로 가져가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다만 이머징 마켓 쪽에 그러면 빚은 도대체 언제 들어올까요? 했을 때요. 미국이 연속적으로 만약에 금리를 인하해서 달러가 강세가 둔화된다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신흥국 통화가 바닥을 찍고 올라올 수가 있겠죠. 이때는 신흥국 투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때도 제가 여러분께 유튜브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러시아 펀드 오르충률이 28% 나오고 있고요. 브레일 펀드가 24%, 인도가 뭐 10%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주변국들이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는 영 아뇨시다. 우리는 아직까지 제대로 상승다운 상승을 하지 못하고 약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강한 쪽에 돈이 모이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고요. 돈은 돈 많은 자리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아직까지 상당히 힘든 내용들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굉장히 심하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달러를 페트로 달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예전에는 달러는 우리가 1달러당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요. 내용들을 여기다가 저희가 하나를 뽑아놨는데요. 우리가 보통 기축통화다라고 쓸 때요. 이 기축통화가 처음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금과 교환이 가능한 소위 금태환 합의였었습니다. 하지만 1971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결국 월남전에 참전하게 되면서 미국도 많은 돈을 갖다가 화폐를 찍어내다 보니까 결국은 달러가 너무나 많이 풀렸죠. 그래서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달러 돈 줄 테니까 니들 금 줘. 처음에는 얼마든지 갖고 와라. 금을 주마 그랬거든요. 근데 프랑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까지도 한꺼번에 달러 줄 테니까 금 줘. 결국 닉슨 대통령이 견디지 못하고 1971년도에 금태환 불능선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면 사실 달러는 휴지 조각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이 달러가 기축통화를 쓰이는 이유는 어딜까요? 바로 헨리 키신저 작품입니다. 헨리 키신저가 결국은 1970년대에 유가가 급등하는 걸 보고 이거 달러를 이제는 금과 연결시킬 수 없으니까 석유하고 연결시켜 나간다면 역시 달러의 가치는 그 정도로 되겠구나. 그래서 바로 이 사우디를 찾아가서 사우디가 석유를 팔 때마다 석유 지불하게 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오펙 국가들도 석유를 팔 때 전부 다 뭘로 그렇습니다. 바로 달러를 결제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 달러는 페트로 달러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 체크 포인트요. 결국은 석유를 팔 때 만약에 다른 석유 산유국들이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 예서 위안화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엔화라든지 무엇이 됐든 아니면 뭐 그냥 단순하게 금으로 바꾼다든지 그 어떤 것이라도 달러가 아닌 다른 것으로 바꿀 때는 꼭 사고가 터지죠. 여러분 아실 겁니다. 후세인 대통령이 왜 이라크에 갑자기 없던 화학무기가 생겼는지 아실 겁니다. 그죠? 가다피가 어떻게 갔는지도 아실 겁니다. 전부 다 어디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페트로 달러에다가 도전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뭐에 놀리냐? 심에 놀리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서 매매 전략을 구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쉽게 끝나기 굉장히 어려운 모습이 놓여져 있고요. 이런 상태에 속에서 우리는 지금 또 일본이라는 변수를 맞았기 때문에 여전히 경기가 굉장히 불투명한 이런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 역시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1온스당 35달러의 이 소위 내재가치를 갖고 있던 이 달러가 이제는 그 가치가 완전히 그분에서 가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석유로 바꿔주기 때문에 달러가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 미국 유가는 계속 강상세를 보이고 국내 주식은 계속해서 약상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경기가 그러면 우리가 곧 회복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게 회복이 되면 좋은데 회복되려면 우리는 상당 기간 시간이 걸려야 된다는 점에서 지금 현재 상황은 돈은 역시 국내 주식이나 국내 부동산 쪽보다는 지금 보셔야 알겠지만 물건도 해외, 주식도 해외, 그 다음에 부동산도 해외, 소위 이런 해외 직구 쪽도 늘어가고 있다는 기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들과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현 상태에서 견딜 수 있는 나름대로 재테크할 때 가장 견딜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어제는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사시면 굉장히 좋으시냐면요. 해외 ETF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 레코드, 어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 레코드가 없었죠.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요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해외 직구를 했을 때, 주식을 샀을 때, 지금 우리나라 시장하고 미국의 시장하고 시차가 다르니까 장이 열린 시간이 다릅니다. 아, 평소 때 몇 시에 장이 열리냐면요. 지금 같은 경우에 10시 반에 장이 열립니다. 아, 그러니까 밤 10시 반입니다. 밤 10시 반에 장이 열립니다. 아, 그러니까 조금 좀, 시간 타이밍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아, 만약에 이제 썸머 타임을 연결시켜서 한 시간이 앞당겨질 때가 있고요. 한 시간 뒤로 늦춰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10시 반인데요. 이게 또 이제 썸머 타임 관련돼서 다시 이제 썸머 타임이 없어지면요. 11시 반에 장이 열립니다. 그리고 새벽에는 5시. 그리고 11시 반이 되면 6시. 그래서 장 닫는 시간도 달라집니다. 요걸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증권사 가셔서 요거 해외 ETF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셔갖고요. 되는 증권사에서 얻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요. 바로 미국의 지수와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는 ETF가 있습니다. 다만 요거 해외, 우리가 수익하는 요건 3배 숫자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요걸 하시겠다는 분들 관심 있을까봐 어제 이어서 2탄, 현재 부자들이 어디다가 베팅을 쏘고 있는지, 우리가 그들처럼 부동산을 살 수도 없고, 아니 그렇다고 해서 뭐 주식을 매수한다? 그건 오히려 여러분들이 주식할 때요. 이거 밤새워서 밤낮이 바뀌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냥 저축하는 마인드로 넣어뒀을 때 권장할 만한 것이 뭐냐 그럴 때는 제 경험상 해외 ETF, 미국 ETF는 권할 만하다 해서 해외 ETF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내일도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재테크에 도움이 되고 재테크 상식에 도움이 되면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버튼, 그 다음에 알람을 누르시면요. 가장 먼저 들을 수 있으니까요. 참조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